네, 작년에 제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스 멤버들에게 안녕 멤버들, 나 여왕이야. 형들과 함께한 지도 4년이 되어간다. 형들이랑 데뷔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함께 먹고 자고 한 시간이 벌써 3년이다. 부족한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함께 정말 엄청난 스케줄들을 해오니 끈끈해져서 나도 뭔가 따뜻해. 정말 오래 본 사이 같아. 이제 앞으로도 사이좋게 스케줄 다니자. 한 명 한 명 멋진 이펙스로 우리 제니스와 함께 정상에 올라가자. 사랑한다 멤버들. 멤버들이 있어서 든든해. 내일도 행복하자. 우리 8명. 와, 아,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 싱숭생숭합니다, 마음이. 다음 제가 저한테 쓴 편지인데, 이 형에게 안녕 사랑하는 영아, 그때도 열심히 하고 있어라. 알았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습해라. 벌써 1년 뒤를 생각하니 기대가 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졌을지. 정규 앨범은 준비하면서 어땠니? 여기 있는 나는 계획만 살짝 듣고 있단다. 함께 무대하고 함께 생활한 멤버들과 내년에도 즐겁게 스케줄 했으면 좋겠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다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잘할 거라 믿는다. 내일 그래왔듯이 그때는 너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주위에 감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무엇보다 말을 예쁘게 하렴. 사랑으로 노래하면서 성장하는 예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는데, 사실 저는 이 당시가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이때도 지금도 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가 기억이 살짝 나요. 근데 이때 아마 약간 부담감이 좀 심했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편지의 내용이 간략해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조금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듯이 좀 나를 믿고 그렇게 평탄하게 잘 흘러가는 예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한테 쓴 거 보니까 행복하자라고 돼 있는데 오늘도 저와 멤버들은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편지 내용처럼. 감사합니다.